안녕하세요. 350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350페이지 행정처분 맞습니까? 행정처분이 시험에 약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이 두 문제고 행정벌이 두 문제인데 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다른 과목에서는 거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이 있고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사실 수익적 행정행위도 있고 부담적 행정행위도 있는데 우리 여기 법에서는 부담적 행정행위만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취소, 그 다음에 자격정지, 그 다음에 등록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처분,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 이건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마찬가지 행정벌도 두 문제, 근데 이 두 문제 출제됩니다. 행정벌도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에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에는 가장 무거운 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역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두 문제 나오니까 네 문제면 10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벌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이나 벌금은 징역 또는 벌금이 두 개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50페이지 2번 위반 사실 통보입니다. 양가로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을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 7일이내 해야 되고 만약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미반납시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청문, 자격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 취소에는 청문을 하고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의 경우 조금 전에 읽었던 양가로 1번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가로 1번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모두 이행했다고 하면 청문까지도 이행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취소할 수 있도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관을 시도지사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 350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자격 취소 사유인데 자격 취소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권이 없는 기속 취소입니다.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고 했는데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을 하고 안 하고는 개별법에서 즉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청문은 행정 청문을 하고 안 하고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문의 구체적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청문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청문인 피청문인에게 청문서를 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했는데 간판 철거,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합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고 법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법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351페이지 이제 자격 취소 사유 양가로 1, 2, 3, 4가 4개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암기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4가지 사유 부, 양, 정, 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세 번째 양가로 3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선고를 받았다면 이 법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진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진역형을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한 진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역시 자격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352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자격정지가 6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하는데 그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그 표에 보니까 오른쪽에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고 3개월짜리가 4개가 있죠. 과거 시험에 이게 구체적 기준까지 물었고요. 올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차례니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도 출제 안 됐다면은 뭐 올해 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따라서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금인 확인계. 즉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3개, 3개월짜리가 4개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이런 구체적 기준을 정한 이유는 행정청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6월 이하라고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돈 받고 1개월도 해주고 5개월도 하고 너무 천차만별이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또는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고요. 그럼 1.5개월을 더하면 4.5개월, 1.5개월을 빼주면 1.5에서 4.5개월 사이에서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체적 기준 6개월이면 3개월을 더하거나 3개월을 빼줄 수 있는데 3개월을 더하면 9개월, 빼주면 3개월. 그래서 3개월에서 9개월 사이까지 자격정지할 수 있는데 법에서 6월 이하라고 했으니까 6월을 초과할 수는 법을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시행규칙에서.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위반하면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계약서에 서명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작년까지는 업무정지다가 올해부터는 500만 원 이하가 들여로 받겠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 받고요. 거기에 352페이지 표 위에 보니까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5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고 통보인데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격 취소 빼고 나머지는 보고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보고는 자격 취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전부 보고 없다고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양가로 2번 자격증 반납인데요.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근데 같은 취소라도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은 7일 이내고 보고는 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단순히 7일, 5일 숫자 반대로 낼 수 있겠죠. 7일 이내 보고하고 5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인데요. 양가로 1번 자격 취소 처분의 효과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또 3년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요. 3년 동안 자격증을 따지도 못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효과인데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서 개업할 수도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354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앞에서 201페이지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했습니다. 201페이지에서 했었습니다. 지정취소 부운정일해 201페이지에서 앞에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는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 부분이 지금 단순히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면 어렵고 암기만 다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도 계산을 할 줄 알면 답이 확실하게 쉽고요. 못하면 완전히 어려운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암기만 하면 쉽고 암기 못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355페이지 벌칙 행정형벌 356페이지 보시면 그 표에 보면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거 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형벌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357페이지 2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상투.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1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라거나 중개하는 행위. 요게 우리 책에는 같이 돼 있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앞에 금지행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지금 암기해도 10월 24일까지 안 가니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다 보면 시험 볼 때까지는 다 암기됩니다. 꼭 암기 안 되면 그냥 앞대가리 적어가지고 하면 돼. 컨닝페이퍼 여자분들은 허벅지에 적어가지고 가서 봐도 보는 사람 봤어요. 보니까 감독관이 그 뭐 합니까? 모르니까 오마나 성추행하고 막 그냥 들은 소리 지르면 그냥 감독관 잡혀가요. 그래서 봐도 됩니다. 아직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너무 걱정 심려치 마시라고요. 뭐 학계론 계산하는 거는 적어가지고 풀 수가 없잖아요. 그 계산이 그냥 공식 적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앞대가리 적어가지고 하면 돼. 웬만하면 찾을 수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14가지. 예, 이것도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입니다. 14가지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암기 방법이 유사명칭이라는 말을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유사명칭이라는 말을 쓰는 게 두 개가 있다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또 어디 있어요? 2번 말고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 게 양가로 6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유사명칭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유사입니다. 유사명칭 쓰는 게 두 개가 있고 이중이라는 말 들어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이고요. 양도, 양도대여라는 말 들어간 게 두 개가 있어요. 양가로 8번에 양도대여, 양가로 1번에 양도대여 있죠? 자격증 양도대여 한 자, 등록증 양도대여 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똑같죠? 처벌규정이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은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양가로 5번에 있습니다.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거 아니네요.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네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양가로 9번에 있죠.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양가로 10번에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만 반의사불벌죄고요. 그 다음에 광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몇 번에 있어요? 7번. 네, 이게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7번 특히 중요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이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재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예, 그 다음에 또 뭐 내야 돼요? 네 가지를 내야 되죠? 소재지, 그 다음에 대표자, 상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 네 가지 안 넣으면은 1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매무수거는 맨 마지막에 11, 12, 13, 14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수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그는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 광, 매무, 수거. 말은 안 되는데, 아무 말도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돼요. 암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양벌 규정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 교재 359페이지. 양벌 규정은 양가로 1번. 소속, 이것도 168페이지에서 앞에서 했습니다.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내무하시고,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죠. 벌금형만 받습니다. 다만 그 벌금형도 다만입니다. 다만부터 밑줄 치시면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과실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라고요. 우리 앞에 법제 15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소위 무과실 책임이었습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벌규정, 이 벌금은 과실이 있을 때만 벌금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350페이지.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질서벌. 질서벌은 이게 우리 교재에는 361페이지, 500만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죠. 근데 392페이지에 보면, 39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9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393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또 하나가 있죠. 이거 같이 암기하자고요. 어차피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따로따로 암기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게 여기 같이 저는 넣어놨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따로 분리했죠. 내용은 그대로인데 분리를 했어. 왜 분리했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 제목이 길면 사람들이 잘 읽어보도 안 해요. 우리 사법고시에 나오는 거는 민법, 헌법, 상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1글자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서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전문 직업인들은. 물론 지금 감정평가사법은 없죠.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의 지위가 낮단 말이에요. 그게 공신력이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그냥 공인중개사법으로 만든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시험은 둘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제목만 바꿨을 뿐이고, 따라서 같이 암기하자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392페이지에 있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차피 같은 과태료니까 그냥 여기 순서대로 여기 같이 다 넣었다고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래서 거래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자료 미제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만약에 실제로 3억인데 다운계약서를 적어가지고 2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적었어요. 그 통장 입금은 3억 시켰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2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 간청이 이상하다, 이거 다 실제가 3억 넘는데 그럼 입금표 한번 보자,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못 보여주겠다 하면 3천만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못 보여주겠다 하면, 그럼 보여주면 거짓 신고하는 게 적발되죠. 그러면 거짓 신고한 게 적발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예요. 비슷해. 돈이 그거나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이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작년에 3천만 원 이하로 올랐어요. 1천만 원이 더 올랐다는 이야기는 2천만 원 해가지고는 그 제재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비싼 거는 차라리 2천만 원 과태료 내더라도 거짓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3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작년에.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 361페이지
뒤에 보니까 361이 아니고 361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361에도 있네. 그 몇 가 넥 361. 361에 보면 몇 가지예요, 지금? 500만 이야기가 들어가 361에 네 가지예요. 361페이지에 500만 이야기가 들어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361 네 가지가 아니 양가로 1, 2, 3, 4 이렇게 네 가지요. 양가로 1에 두 개, 양가로 2에 네 개 하면 여섯 개 여덟 개예요. 여덟 개 하고 아까 앞에 그 저 앞에가 아니고 아까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또 네 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다 합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지금 363페이지에 있는 그 500만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이 거래 신고와 관련된 네 가지는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있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게 네 가지가 또 아까 있었잖아요, 뒤에. 그거하고 같이 보자고요. 어차피 같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니까. 아까 뒤에 393페이지에 있었나요? 393? 393 맞아요? 393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게 500만 원짜리 네 개가 더 있다고요. 그래서 여덟 개하고 네 개를 더 합해서 12개예요, 지금 12개.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짜리가 5개가 있고요. 구체적 기준이 300만 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200만 원짜리가 2개.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짜리가 1개가 있어요. 올해는 구체적 기준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요. 물론 과거에도 구체적 기준이 출제됐습니다. 앞에서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데 이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법제처 법령정보사이트에 가셔서 휴대폰으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검색해보시면 그 구체적 기준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올해 특히 중요한 게 이게 확인설명,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즉 확인 설명은 하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 원. 확인 설명은 안 하고 근거 자료만 제시했다면 또 해도 구체적 기준 400만 원.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구체적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뭐였다고요? 확인 설명 위반하면 업무 정지였어요. 올해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고요. 아예 확인 설명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 둘 다 안 하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올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더 무겁게 느낌이 올까요? 아니면 옛날에 작년까지는 3개월 업무정지였거든요. 확인 설명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이. 그럼 3개월 업무정지 당하는 거하고 500만 원 과태료하고 어느 게 더 무겁냐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정지가 더 고통스럽죠. 3개월 동안 월세 내야 되고 한 100만 원 넘게 내야 되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업무 못하고 문 닫아 놓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 3개월 문 닫았다가 다시 개강하면 오겠냐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3개월 완전히 문 닫았다가 다시 영업하면 안 와요, 사람들. 현실적으로는 제가 업무정지 됐다고 서부치는 중개사무소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이는데 중개업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써붙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 몰래 업무를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업무정지 당해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업무정지 그래서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죠. 그 이제 결국은 업무정지를 엄격하게 업무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꿨다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도 하지도 않고 확인설명도 안 하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 원 구체적 기준이. 그 다음에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이거는
아마 3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393페이지 나중에 나오는데 그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만 원, 그 다음에 15일 안에 주택 거래 신고 안 해도 구체적 기준 5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방조한 자 또는 조장한 자 구체적 기준 400만 원입니다. 요거는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4개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거래 신고라는 말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연상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가 뭐냐면 개운해공 개 협회에 대해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이게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해 협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임원의 해임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제 사업을 잘못 운영해 가지고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했다면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임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400만 원. 공은 공제 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안 하면 구체적 기준 300만 원. 이 구체적 기준은 지금 364 표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63에 있는 표를. 명령,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구체적 기준이 200만 원입니다. 법에는 500만 원 이하고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200만 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교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육.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그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 이하라고요. 그 교육 혜택하는 기간에 따라 다른데 최대 100만 원입니다. 교육,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이런 거는 안 받으면 처벌규정 있어요? 없어요?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중개사고 예방교육 이런 거 안 받으면 처벌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전혀 없는데 이게 연수교육만 처벌규정이 있어요. 연수교육만. 그 이유는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개업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받아야 돼. 개업하고 싶으면 처벌규정은 없다고요. 합격하면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죠. 개업할 사람만 받으니까 뭐 안 받아도 처벌규정이 없다고요. 직무교육 안 받으면 보조원 취직 안 하면 되는 거죠. 취직하고 싶으면 받아야 돼. 그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요. 다른 교육은. 근데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처벌규정이 있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중요합니다. 연수교육 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줘야 되죠.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되고요.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죠.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확거래신고 개운해공명령교 해보면 말돼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84페이지 9개가 있습니다. 9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개가 있는데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이거 충청도 말 같죠? 보이계휴.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 50만 원짜리가 4개, 30만 원짜리가 4개, 20만 원짜리가 하나인데 이거 역시 다 구체적 기준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험에 다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구부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무거운구부터 50만원, 30만원, 20만원 책하고는 순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무거운구부터 순서대로 암기하려고. 그럼 굳이 막 50, 30, 20 안 해도 그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무겁다는 걸 나중에 연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보세요. 거기 364페이지에 보면은 50만원짜리가 4개 있죠. 표에 표 오른쪽에 보면
자, 50말짜리 4개, 30말짜리가 4개, 20말짜리가 1개가 있습니다. 20말짜리는 5번에 있죠? 자, 그러면 명칭이라는 표시, 명칭이라는 말 쓰는 게 50말짜리가 2개 있어요. 명칭이라는 말 쓰는 게 어디 있냐면은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명칭이라는 말 쓰는 게? 예? 9번. 네. 자, 그 뭐냐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으면 100만 원 이하이가 때리고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이 뭐냐면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소위 자격증 없는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이가 되려. 그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자, 그 다음에 광이면 이거 광이 중요해. 광 여기도 광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도 광 있죠. 이 광하고 비광, 여기는 비광이고 여기는 동광. 요 광 비광이 아니고 여기는 비광인데 여기는 동광이 아니고 광이 같은 광인데 달라요. 광 대가리는 같은 광인데 위의 광은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무등록 개업 공개사가 중개대 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고요. 요거는 개업 공개사가 광고를 했는데 하긴 했는데 네 가지 표시를 안 하는 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이가 되려. 구체적 기준으로는 50만 원이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현업에 나가서 보시면 그런 게 많아요. 사무실에 이게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제가 상가 작업하러 많이 다녀봤거든요. 상가는 다니면서 계속 명함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명함만 줘야지 손님들이 있는데 이거 내놓으려면 연락하세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싫으면 손님들 안 오잖아요. 그럼 이제 팔라나 이제 장사할라나 싶어가지고 그냥 명함만 주고 아무 말 없이 가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나중에 다 봐요. 보고 한 100개 돌리면 3~4개 연락 와 팔아달라고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일하면 부동산 제가 볼 때 한 7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 하면 계속 물건만 많이 확보하면 물건 확보하고 나면 이제 손님은 어떻게 확보해야 돼요? 매도 물건은 직접 다니면서 확보하고 매수자고 하는 거는 네이버에 광고 내면 돼. 광고 내면 찾아온다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네이버 광고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대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에 내야 되는지.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면 교차로가 그게 또 있는 데가 있고 뭐 벼룩시장 이런 게 또 괜찮은 데도 있고요. 근데 벼룩시장 교차로는 저는 한 6개월 내봤는데 월세 10만 원짜리 찾는 거 한 명 왔더라고 연락. 그 광고비도 안 돼요. 6개월 동안 광고비도. 그래서 이제 교차로하고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물어보거든. 어떻게 알고 왔냐 사무실. 물어보면 99%가 전부 다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저는 다음을 많이 쓰는데 네이버 안 쓰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네이버 보는가 봐요. 그래서 뭐 광고 효과가 있는데 광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광고를 여러 군데 해보고 자꾸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알고 오셨냐, 누구 소개로 왔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요즘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그럼 다 체크하던데 어떻게 왔냐고. 그래야 그걸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많이 오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나가다 보면 임대문이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핸드폰 번호만 적혀있어요. 전화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부동산 뭐 전화번호 이런 것도 대표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임대문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구체적 기준 50만 원. 이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었을 때 등록증 7일 안에 반납하면 50만 원.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을 7일 안에 반납하면 30만 원. 구체적 기준. 자격증은 반납하면 30만 원. 등록증은 반납하면 70만 원. 왜 다릅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게 대통령령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만은 성의 없이 대답했다고 욕을 엄청나게 하던데 뭐 성의가 제가 있어도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 그냥 법조문 제형 법정주의예요.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저도 열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가 물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 물어보니까 나는 손 만들었지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 가 물어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왜 그런지는 말 안 해줘요. 이유는 제가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은 이게 등록증은 반납 안 하고 걸어놓으면 이게 개업 공개사로 오인할 수 있죠. 근데 자격증만 걸어놨다고 중개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증 따놓고 집에다 걸어놓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은 걸어놔봐야 중개업 못한다고 등록증이 있어야 개업공인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 국민들이 자격증은 뭐 따놓고 걸어놓은 사람 많잖아요. 중개업 안 하면서도. 근데 등록증을 걸어놓으면은 그거는 중개업 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납해야 된다고요. 반납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더 그래서 무거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결론은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원.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 30만원. 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손해 입히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억까지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해줘야 되죠. 아예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가입은 해놓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30만원.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 안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원. 개시 업무 위반, 개시하는 게 몇 가지 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가지. 등수보호자 네 가지 개시해야 된다 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수요일표, 그 다음에 보증설정 증명서류,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개시해야 되죠. 이거 안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30만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만원.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이거는 아마 393페이지 정도에 있을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건데, 뭐에 거짓 신고한 자, 거짓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고,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5%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취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취득세는 잔금 치르고 60일 안에 내죠. 자,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했죠. 그런데 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요거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요.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저 362페이지, 3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있는데요. 부과징수권자를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거니까 누가 부과하겠어요? 신고 관청이 부과하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이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는 등록 관청이 부과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거는 신고 관청이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개운 해공 명령,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육은 누가 하는 게, 누가 실시해요?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의사가 부과하겠죠? 부과징수권자.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 등록관청인데 다만 자격증 반납은 시도의사한테 하죠. 그래서 요거는 시도의사가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3배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거니까 신고관청이 부과하겠죠.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시험에 출제됐어요.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게 하는 건지 확인 설명 위반하면 등록관청에서 하잖아요. 업무정지도 마찬가지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확인 설명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 나머지는 다 말한 거고, 양가로서 3번 과태료 부과 절차는, 부과 절차 이의신청 절차, 이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152페이지에서 앞에서 했어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고 152페이지에서도 이미 했다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규제의 재검토입니다. 이제는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규제 풀겠다, 무슨 뭐 대못을 뽑겠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던데, 그래서 규제를 무조건 영구 무한히 하면 안 되고요. 3년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제 규제를 안 해도 되면은 풀어야 됩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동그라미 1, 2, 3, 4 이거 암기할 필요 없겠죠. 이런까지 다 암기하려면은 뭐 시험에 나왔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시험에
네 문제 출제됩니다. 아까 지난주에 이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리 했죠?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취소가 있었고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같은 말입니다. 절대적 취소가 사부, 결의, 소양, 업체 여덟 가지가 있었어요.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있었습니다. 지난주 임의적 취소는 이중, 겸임, 겸임, 보증금, 재근, 휴 등.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법 14조, 겸업제한 위반한 경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아예 처음부터 보증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라고 했어요. 보증설정하고 설명 안 하거나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죠. 그 다음에 정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표정이 없으니까 좀 리액션을 해요. 너무 이렇게 인생 그렇게 뭐 고통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즐겁게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이건 무슨 죽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는 경우 등록 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 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15가지가 있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기. 제가 머리가 엄청나게 나쁘거든요. 그래도 이걸 암기하잖아요. 지금 암기가 돼요. 자꾸 하다 보면. 15가지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 고용인을 고용하고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1입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지난주 했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확인 설명은 했지만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중개인들 특별시 광역시도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똑같은 잘못을 해도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구체적 기준 1개월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여기까지 시험에 네 문제 나온다고 지금 이게 암기하면 예 여기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전 또 학교는 수학은 못 풀겠던데 이거 암기는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는 잘하면 뭐 또 이런 거 암기를 못하고 이런 게 그 다 여섯 과목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부족 안 되면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하면 되고 그냥 클닝페이퍼 만들면 돼요. 클닝페이퍼 한 장에 저는 만들어 가봤어요. 한 장에다가 전 과목이 암기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법 같은데 용적률, 금폐율 뭐 저는 그렇게 암기했어요. 금폐율 90%, 80, 70, 60 이렇게 순서대로 했고 용적률 1500%, 1300, 1100 이런 거 있죠. 900
천은 없더라고요. 홀수로 내려오더라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 가지고 가서 암기에 컨닝하려고 자꾸 저 가지고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컨닝 안 해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그냥 컨닝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암기하고 이거 봐야지 하고 막 계속 수업 그거 종 울리기 전까지 계속 보고 있다. 여기 빨리 제가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시험지 받고 10분 동안 눈 꼭 감고 있으세요 이러거든요. 너무 꼭 감고 있으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눈 뜨고 나면 눈 다 뜨고 있어요. 까마라고 한다고 감지 말고 시키는 대로. 나는 뭐 기독교 믿어가지고 꼭 감아야 된다 해가지고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눈 뜨고 나니까 한 5분 동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꼭 감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봐요. 뭐 잘못된 거 있는지 봐도 돼. 그럼 오탈자 있는지 보라고 스피커 방송으로 나오더라고. 제가 처음 시험 볼 때는 개판이었어. 진짜 시험이 완전히 그 강의실마다 다 이 교실마다 그 감독관 재량에 따라서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분 더 주는 사람도 있고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없어요. 무조건 방송에 다 나와. 지금 시험 땡 시험지 뭐 거두라 이런 거 다 나와요. 시험지 나눠주라. 지금 뭐 오탈자 있는지 확인하라. 이게 다 나오니까 똑같이 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요즘은 제가 시험 보러 가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는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합격한 사람은 응시 자체가 안 돼요.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 원서 접수를 해도 그 큐넷인가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자체가 안 되니까요. 네, 여기서 내 문제 나옵니다. 그 여기서 내 문제 나온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200일 넘게 남았으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남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지.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 문제 오늘 했고 이번 시간에 374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